가속단속 구간입니다. 와, 건물 되게 멋있다. 인간 새들의 자유에 도전하다. 비행기 장난감 꺼내갈래, 부셔줘. 아, 아까 말해줬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파일럿 독립운동가로 날았던 권기옥. 저기요 다시 한번 말하세요. 네? 있어요. 끊으세요. 엄마 여기 앞에 사진 찍어줄게. 페리야, 이것도 비행기마다 엔진 모양이 다르지? 멀링 6일 엔진이래. 우와, 혜리야, 비행기를 단면으로 이렇게 자른 거야. 여기 위에 봐봐. 한국 비행기가 원래 이랬나? 비행기 많이 골랐나봐요. 이쁜 거 골라봐봐, 마음에 드는 거. 나? 어디 거야? 이거는 대한항공. 목에 목에 두르는 거야? 아? 여자 공무원들. 왜 그럴까? 단정하고 뭔가 그게 엄마도 궁금하다. 엄마 빨리 가자. 우리 체험하러 같이 가. 기대돼. 알았어. 짠. 됐다. 됐다. 저는 대한항공에서 여승무원으로 근무했었던 백영리 선생님이에요. 테리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잘했어요. 엄마 안녕, 다녀올게요. 네, 테리 이쪽으로 오세요. 블록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양말이랑 옷이랑 모자랑 가디. 엄청 많이 사가시네요. 바구니 이쪽에 올려주세요. 네. 역시 나왔어요? 그럼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칼, 가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안 될까요? 뾰족해요. 그래서 위험하죠?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없어요. 뭐 나왔어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잘했어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보고 나는 커서 어디로 여행을 가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코끼리가 사는 아프리카 케냐는 이집트 아래쪽에 있는데요. 오, 잘했어요.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싶어요. 와, 아주 대답도 잘했어요. 근데 우리 테리 좀 전에 봤었던 프랑스의 에펠탑 있죠? 에펠탑을 만든 에펠이라는 사람이요,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미국에 선물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오,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요. 영국에 있는 성으로 가면 돼. 잘한다. 오, 잘했어요. 제자리에 내주세요. 손으로 갈게요. 기장님 먼저 해볼게요. 앞에 기장님 자리에 앉아볼게요. 손님, 식사하시겠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먹는 음식을 기내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식사 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어머, 졸려?
흔들려? 이쪽 맞네? 응, 이게 5학년 이상이다. 알았어. 시간 남았거든. 경찰은 2년 됐는데 저 맞아. 우리 6이야? 응? 6이야? 일본보다 더 높아. 항공 운송 순위. 그러네. 나무 이렇게 낮으면 사람은 얼마나 작겠어. 와, 개조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고쳤대. 기내 훈련 체험. 내려와. 내려가. 앉아. 안녕하세요. 그렇구나. 몇 학년이에요, 우리 친구? 1학년. 혜리는 비행기 타봤어요? 네. 응. 어디 갔다 탔어요? 제주도. 아, 제주도에 탔구나. 비행기 때 화장을 봤어. 네. 그러면 어디 나갈 곳이 없잖아.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럼 비행기.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이 비행기의 비상구 위치와 비상장비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앞으로 15분 후에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승무원의 안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뾰족한 게 뭐 있을까? 구두? 어? 구두? 어떻게 알았지? 우리 친구 공부한 것 같구나. 자, 맞아. 엄마들 신는 구두 있지? 뾰족한 구. 맞아. 그런 것들이 다 구멍을 낼 수 있어요. 미끄럼틀이. Brace for impact. 자, 착륙 1분전. 충격 번지 자세. Brace. 충격 번지 자세. Brace. 하고 내렸습니다. 드디어 예, 기장님이 탈출하라고 써요. Attention, crew station, passenger, evacuation. 벨트 풀어, 일어나. 증거야, 이쪽으로. 벨트 풀어, 일어나. 나와, 이쪽으로. 앉아. 양팔 앞으로. 내려가. 괜찮았어요? 아,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청아하게 하나 있어요. 우리 계단 내려갈 거니까 천천히 형님 따라올게요. 네. 올라봐 볼까? 바람 이렇게 됐네. 잘 빠지죠? 여기 딱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긴 끈 어디 있어요? 긴 끈. 그렇지, 여기 있네, 그쵸? 내가 물로 뛰어 들어가기 전에 부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비닐봉지에 쌓여줘서 딱 자, 이 상태로 물에 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명조끼 입고 지금 이 상태로 바다에 동동 떠 있게 되는 거예요. 넓은 면으로 노를 저으면 훨씬 더 잘 저어지겠죠? 여기에다가 끼워서 바람을 더 주입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바람이 더 팽창이 돼요. 한쪽은 연기, 한쪽은 불꽃이 나오는데 어느 쪽으로 불꽃이 나올까? 어떻게 알았지? 블랙박스가 진짜 까만색일까?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주황색이었네. 다른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는 블랙이에요. 그래서 까맣다라는 의미는 아니네. 이제 알았다, 그쵸? 네. 감사합니다. 뛰는 것도 봐봐. 깜짝 놀랐다. 엄청 잘하지? 깜짝 놀랐는데? 나도. 어디서 뭘? 뭐야? 이게? 내가 산 거잖아! 이건 맞아도 안 준다고? 여기 뭐야? 여기서 그냥 먹기만 하는 건가 보다. 아, 이마트에서 사서. 그치? 그리고 나 안전벨트 안 했었지.
엄마 일로 와봐. 엄마 일로 와봐. 어. 조립해야 되는 거.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가보자. 가봐. 비행기다. 비행기. 혜리야, 선생님이 혜리, 테리 키 작다고 놀리신다. 아, 안 보인다고. 아유, 유리라. 보여, 안 보여. 자기를 꼬딱지만큼 보이지? 보인다! 날개 뒤에 보여요. 보여요? 자, 비행기 지금. 아주 조그맣게 보여요. 먼지만큼 보여요. 꼬딱지만큼 보여?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들어오고 있는 비행기예요. 와. 이런 거 아무나 못 버려. 선생님이 알려줘.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아, 들어간다. 너무 신기하다. 비행기 기장님 할 때 사진이야. 아, 진짜 왔지? 어. 얼굴이 안 나왔어, 믿지 마. 엄마가 돼가지고 어떤 걸 해야겠지만. 우리나라 국기? 엄마가 돼서 멋지게 그릴 거야? 비행기 그림. 혜리는 비행기 그릴 거야? 혜리 얼마 전에 그림 그리기 대회 나갔다 그랬지. 그렇지, 나와서. 혜리 우리 지정님 왜 이렇게 잘해? 맞아, 혜리야.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 너무 많이 하는 서럽게 친해. 조금 무섭네. 혜리야, 삼촌 아나꽁이 해드려야지. 아나꽁이 한번 해줄 거야? 아나꽁이. 고마워. 비행기 관한 책도 있고.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어, 술의 신. 어머, 테리 비행기다. 엄마 여기 뒤에 모양. 어, 폼 잡지 마세요. 춤추지 마세요. 코딱지파 하지 마세요. 테리 오지 마시오. 그리고 자기리 오지 마시오. 아니, 머리띠 쓰지 마시오. 테리 머리띠 쓰지 마시오. 아니, 언니 코딱지 언니 오지 마세요. 언니 던져버릴 거예요. 언니 진짜 우주로 던져버릴 거예요. 어머. 테리 엄마 가봐. 위치가 있어. 있어? 히어로 같아, 히어로. 나사 선생님 해가지고 올릴게. 아, 대박. 야, 너 되게 웃기게 생겼다.